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문꼬리 뉴스 2015년 2월 9일 월요일 문꼬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여러분의 시청곡과 사연으로 꾸미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오늘도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이 물에 젖은 편지 같습니다. 이 종이가 울고 있습니다. 혹시 눈물 젖은 편지가 아닐까 예상됩니다.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난감이 될 수 있는 남자, 즉 완구가 될 수 있는 남자입니다. 그냥 제 이름 완구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은 아닙니다. 이 선생님,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그 방송국 아침에 정전 사고가 났더군요. 방송국에서 무슨 정전입니까? 야, 이 새끼야. 총리가 무슨 축이냐, 이 새끼야. 네, 사연 계속 읽겠습니다. 이 선생님, 저는 고시 출신 공무원입니다. 국가 사열 넘버2 국무총리는 모든 공직자의 꿈이지요. 저도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 무슨 나라가, 무슨 정치권이 개인의 흠결을 갖고 이렇게 문제를 삼는지요? 아니, 제가 투기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피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또, 뭐 제가 아는 방송국 사람들한테 몇 마디 한 것뿐인데, 아니, 아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대화를 갖고 시비 거는 거,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또 병역 기피, 뭐 그거 좀 했다고 그게 뭐 다른 국민에게 피해준 게 있습니까? 제가 코를 무척 심하게 골기 때문에 만약 제가 군대를 갔다면 만약 제가 군대에 오래 있었다면 주변 병사들이 그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또 편당 강연료를 1,00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유재석 강호동은 앞으로 총리하면 안 되겠군요. 그리고 자꾸 아들 재산 이뤘는데 아들은 성인이 됐고 제가 뭐라고 해서 들을 애가 아닙니다. 이 선생님도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연입니다. 자식 농사 지어봐서 잘 알지 않느냐 이러셨는데 뭐 제가 알도리가 있겠습니까? 네? 왜 그렇게 삐딱하게 나오냐고요? 말은 안 꺼내지만 그 국민 라디오 윗사람들하고 다 관계가 있다. 내가 만약 어이 김국장 이 선생은 안 돼. 계속 출연시킬 거야? 말 거야? 야 김국장 하여간 이 선생은 안 돼. 이러면 이 선생님은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를 겁니다. 어떻게 죽는지도 모를 거다. 지금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야 이 등신아. 내가 김국장이야, 이 새끼야. 야, 이 등신아. 내가 김국장이야, 이 새끼야. 출연료가 없어가지고 남의 목소리 흉내내가지고 하는데, 이 새끼. 응? 이 사정도 모르고. 자, 오늘도 역시 이 사연은 예,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꾸미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와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가짜 기자들은 가라! 진짜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 이거 매우 상황이 심각하죠? 그동안 여러 정부의 대책이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고 이런 초저출산 현상이 지금 수년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요. 왜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사회가 됐을까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사회 지도층과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대통령 비서실부터 솔선수범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 그렇습니까?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 보고 애를 낳으라고요? 또 대통령 비서실 직원도 열심히 애 낳으라고요? 왜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은 솔선수범하지 못하냐고요? 이거 말씀이 그러면 안 되죠. 대통령님, 뭐 대통령님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다 이유가 있어서 비혼이시겠지만 그 남 탓하는 게 좀 어색해 보여요. 이제 저 박근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기꺼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저부터 솔선을 수범해가지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하나만 낳아서 보답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도 솔선을 수범해서 출산하시겠다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 이것만으로도 큰 뉴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누구하고 낳으실 건지 뭐 이런 건 매우 무엄하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어마어마한 단독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국내 최초 B급 비정통 불순 저질 삼류 막말 제도건방 뉴스를 표방하는 문꼬리 뉴스 김용민 라디오 국장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별난 뉴스는 매일 낮 12시부터 15분간 여러분을 만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크. 들어옵니다. 세상에는 잉여 평론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평론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금 폭탄 실습니다. 글로벌 평화 화해 협력 양극화에서 친환경 복지 미래 창조 경제 동일대박진흥연구소 임대웅 박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가 지난 한 해 삼성전자로부터 모두 1,400억 원에 이르는 현금 배당을 받게 됐습니다. 이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이거 불로소득 아닌가요? 네. 가만히 앉아서 또 누워서 받은 돈 아닙니까? 게다가 1,400억이 전재산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벌어들인 그 돈 아닙니까? 맞죠? 네. 게다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4년 연속 1,000억 이상의 배당금을 받은 거가 됩니다. 맞죠? 네. 야, 이건희 회장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되겠네요. 예. 살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돈이 생기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반면에 작년에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약 209만 명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급 5천 원이에요. 뼈 빠지게 일해도 시급 5천 원이란 얘기입니다.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1,000억씩 버는데 말이죠.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네. 뭐 물론 배당이란 것이 합법이고 배당금 챙기는 것도 합법이지요. 또 이건희 회장이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극심한 양극화를 줄일 노력도 의지도 없는 정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양극화가 더 악화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네, 오늘 아주 잘 빠졌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임 박사 아무 하는 일도 없이 내내만 하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정전 사고가 나가지고 한 20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불로소득자 임대용 박사. 맞죠?
아! 아이고. 예. 네네네. 내만 하는 게 아니라 주먹질도 하지요. 재물이 임박사가. 아! 예. 네, 오늘도 세금 폭탄 실습니다. 글로벌 평화 화해 협력 양극화에서 친환경 복지 미래 창조 경제 통일 대박진흥 연구소 임대웅 박사였습니다. 영어 이름이 가이드라인이고 장기가 거짓말 덮어씌우기인 대한민국 불량 대통령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선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무죄 판결과 관련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해당 부분 일꾼들에게 법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방향과 비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정혜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오로지 노무현 죽이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박 동지의 국정운영 철학에 대한 도전을 분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결단이다. 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초를 폐기하라고 했다는 박근혜 동지의 가이드라인을 묵살하고 참여정부 인사들의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박 동지를 괴롭히고 있는데 직질적인 거부감과 척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는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어버이 등 보수단체는 판사 집 앞에 가서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종북판사라고 몰아세우면서 응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반노왕조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창출한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2015년 2월 9일 월요일에 문고리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 사랑이 너밖에 없냐.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사랑이 너밖에 없냐.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지 진실만은. Yeah! 아니면 말고.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